안녕하세요. 종이접기 강사 박보남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방역으로 마스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마스크 잘 쓰고 계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입니다. 제가 먼저 샘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A4용지, 가위, 양면 테이프, 쓰는 마스크 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잘라 왔습니다. 스티커는 기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마스크를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A4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반절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마주치게 해서 꼭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눌러서 주름을 잡아줍니다. 다림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이 두 장 있는 부분을 단을 접어주실 거예요. 단은 우리 새끼손톱만한 길이로 넓이로 이렇게 단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밖으로 접어진 것은 안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가지고 양면이 서로 맞닿게 해줍니다. 맞닿은 다음에는 이걸 절반을 접어주세요. 꾹 접어주신 다음에 접어주시면은 밖으로 접어진 데도 있고 두 개는 밖으로 접어졌는데 하나는 안으로 접어졌습니다. 이 안으로 접어진 부분을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주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온 주름을 두 손으로 잡고 이 두 번째 선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대고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주시면은 이 안에 접어진 선 있죠? 이번에는 다시 그 선에다 대고 얇은 주름을 다시 한번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름을 만드는데 이게 밖으로 접어진 선 있죠? 이 선을 잡고서 다시 첫 번째 주름 있는 데다가 선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시 펴가지고 이 안에 접어진 자국 있는 데다가 이 손으로 잡아서 끝부분을 대고 이제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두 번째 주름이 이제 세 번째 주름만 다시 하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주름은 자, 세 번째 선을 가지고 이제 끝부분에다 갖다 대고 꾹 눌러주세요. 눌러줬다가 다시 펼쳐보면 안으로 또 접어진 자국이 났죠? 이 끝에다 갖다가 이 선을 갖다가 두 손으로 밀면서 자, 주게 됩니다. 자, 주름이 완성됐습니다. 주름이 다 접어졌으면은 이제 양쪽에 끈을 다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제 여기 단을 접어주는데 단을 접어줄 때 이 아래부터 접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며시 누르시면서 점점점 누르셔서
첫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겹쳐주면 주름이 단이 됩니다. 자, 이쪽 편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한번 접어주시고 두 번 접어주시고 자 주름이 이제 완전히 단으로 접어졌습니다. 자 이걸 펼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가져온 재활용할 끈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붙이는데 풀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잘 붙게 해서 하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이 끝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한쪽을 이 하얀 종이를 뜯어내면은 끈끈한 테이프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끝에다가 이 재활용한 끈을 부착시켜 주시고 이걸 한번 아까 단 접어줬던 걸 다시 반복해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러면은 완전히 끈이 이제 반대편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다시 잘라서 끝에다 먼저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에 이 종이를 떼어주십니다. 떼어주시면 끈끈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접었던 단을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양쪽 모서리에 나온 종이는 잘라버리고 자 마스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아까 준비해온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스티커는 기호에 따라서 자기의 이름도 쓸 수도 있고 또 로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스크가 완성됐습니다. 저와 함께 마스크를 만드셨는데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집에 계시거나 무료하실 때 마스크를 한번 접어보세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